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왕상한입니다. 요즘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.4%로 나오면서 올해 목표치인 3%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걱정인데요.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. 오늘 KBS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앞으로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토론을 위해서 경제전문가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또 오늘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. 서울 지역번호 02785-240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 환경도 좋지 않고 또 내수침체 활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섯 분께 간략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 원장님. 예. 잠깐만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. 그 1929년에 그 대공황 영어로 하면 Great De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에서 Great Recessio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대불황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. 우리나라도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은 1, 4분기에 그 전년 동기 대비 2.8%에서 이제 2.4가 됐습니다. 2, 4분기에. 그러면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2.8하고 2.4 이제 평균하면 2.6 정도인데 상반기에 이제 이거를 만회해서 3.5, 3.6까지 갈 수 있을 거냐. 못 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도 3이 깨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울한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더 많은 그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가계부채 문제, 뭐 청년 실업 문제, 그래서 밖에서도 비가 내리고 안에서도 우울해지고, 그래서 이 여름밤에 좀 좋은 소식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. 네, 권 교수께서는 네.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수의 학자들이 예견했던 위기의 제2차 국면으로 접어들었다. 그래서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2008년대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의 위기를 재정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그 재정으로 인해서 다시 남유럽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 재정 문제가 심화되면서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고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스페인과 같은 그 남유럽 국가들은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만 약 25%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 50%, 이건 방금 윤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1929년도의 대공황의 그 실업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당히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제가 그동안 단발 엔진, 즉 수출이라는 단발 엔진으로 계속 버텨왔던 것이 단발 엔진도 꺼질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.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세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3%지요. 고 부부장님. 이 목표치 달성이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? 글쎄,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분기 성장률이 2.4%가 나왔습니다. 이것은 전 분기 대비로, 그러니까 1, 4분기 대비로 보면 0.4%인데요. 전 분기 대비 그 성장률을 보면 1, 4분기에는 이제 지난 작년 말보다 0.9% 성장을 했고,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난 분기에는 0.4% 성장을 했고, 그래서 올해 안으로 3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3, 4분기하고 4, 4분기 동안 한 1.2%는 이제 1.3%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은 연율을 보면 한 4% 정도 가까운, 5% 가까운 수준이라서 좀 3% 달성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하 교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많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뭐 성장 동력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쉽지 않다. 이렇게.